네, 포토타임은 여기까지. 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자칭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솔로 데뷔를 함으로써 새로 태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두었고요. 네. 또 버스데이는 저한테 좀 큰 의미인 곡인 게 오늘은 정말 제 멋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즐기면서 할래라는 의미를 담아둔 곡이라서 저의 솔로 데뷔를 굉장히 축하를 해주는 그런 곡입니다. 들으면 바로 이렇게 춤을 추게 되는 그런 경쾌한 음악입니다. 아, 춤을... 다시 대중분들을 만나 뵙는 만큼 그렇게 낯설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가장 기억하고 있으셨던 뭐 비타민 소미의 모습과 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대중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불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네. 당연히 불안하기도 했고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하면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어리지만 그래도 전 개인적으로 제 그 대중분들에게 나타나지 못한다는 그 아쉬움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아깝고 저도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지금이나마 이렇게 데뷔를 해서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3년 동안 못 보여드렸던 거를 마구마구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시점에 저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